저의 인생 짜장면을 먹방 동영상 하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대신해 주는 거네 오늘. 봐봐, 오, 얘 이거 봐. 어머. 어? 노량진 토박이었다가 남편 따라 지방에 내려와 있는 임산부예요. 제목, 추억의 노포 맛집 영빈관을 아시나요? 영빈관 베스트 메뉴는 탕수육이랑 간짜장이에요. 오, 진짜 미친데. 맛있겠다. 탕수육은 적당히 튀긴 고기에 케첩 맛이 나는 빨간 소스가 버무려 나오는데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나 진짜 미치겠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졸업식 마치고도 거기서 짜장면을 먹었고 사회 첫 발을 내디딜 때도 부모님과 탕수육에 소주 한잔 했거든요. 영빈관이 폐업을 한다네요? 어? 어? 아, 여기 이 맛집이 지금 이제 폐업을 하는 거야? 야, 이달까지 영업이래. 아, 진짜? 오늘 기준으로 지금 딱 4일 남은 거야. 어머나, 어머나. 문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먹고 싶은데 만삭의 몸으로 노량진까지 차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이고. 저의 인생 탕수육과 짜장면을 대신 드시고 먹방 동영상 하나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사장님께 그동안 좋은 음식 먹게 해주셨다고 감사했다고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대박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구나. 이 짜장면집은 이분의 완전 추억이야. 추억이지. 가족이고. 지금 30년, 40년 하던 그런 거 다 없어진 데 많아. 노포들이 막 없어진 데가. 아, 진짜 마음 아프네. 어, 여기 약간 진짜 약간 너무 찡하다. 이제 4일 남았어. 4일 후에 폐업이야. 아, 이것도 의뢰를 받고 먹는 거니까 또 책임감을 갖고 먹어야겠다. 형, 좀 맛있게 먹어야지. 아, 오늘은 미친 듯이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여기다 저 중화 요리 영빈관. 오, 아, 위에. 와, 벌써 줄을. 어머, 줄 섰어. 맛집이네. 와, 이거 벌써 줄을 서셨네. 와, 이거 어떻게? 순서 우리 빨리 가서 주자. 어, 진짜 맛있게 보이네.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아침부터 이렇게 오죠? 아니 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많이 사는 거 봤는데.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없어졌는데. 어, 물어봐요 형이. 그동안 영빈관을 사랑해 주셔서 모두 건강하세요. 아 진짜 아쉽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다니셨어요 옛날부터? 마지막 먹어봐요. 진짜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드시러 오셨대. 사장님은 하루하루가 좀 그렇게 아쉽겠다. 생겼다. 어, 네. 아쉬울 것 같아요. 어, 야, 주문 먼저 받으신다, 주문. 안녕하세요. 여기 따님이세요? 아. 얼마나 됐어요, 여기, 그죠? 오래됐죠? 우와. 40몇 년. 따님, 아기 때부터. 그 전에, 훨씬 전에. 훨씬 전에. 아.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쵸. 어. 근데 진짜 문 닫으면 여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이제요? 왜요? 아. 아니, 좀. 잠수받은. 아, 저희 좀 쉬실 수 있게 해달라시잖아요. 그럼 저희 일단 저 간짜장 5개 하고요. 탕수육하고. 탕수육 저희가 5명이 먹으려면 한 몇 개 먹어야 되나요? 하나씩, 인당 하나씩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탕수육 인당 하나씩. 그다음에 탕수육 볶음밥 하나. 간짜장 하나. 네. 기다려주세요. 진짜 맛있겠다. 야, 근데 저기 따님께서 한마디 하는데 할 말이 없다. 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좀 쉬게 해주세요. 진짜 장사가 이게 보통이 쉬는 날이 없거든, 진짜. 이게 40몇 년을 하셨으면은. 맞아. 진짜 대단하신 거야. 탕수육이 얼마나 쫀득쫀득거릴까? 너무 맛있겠어. 신나. 나 근데 알지? 나 원래 줄 서면 그냥 줄 안 서는 데 가서. 나도. 우리 뒤에도 줄이 많이 섰네. 아, 근데 줄이 너무 많아. 줄이 좀 줄다가 안 주네. 아, 너무 먹고 싶다. 아, 빨리 먹고 싶다. 배고파, 점점. 가족도 있어요? 네. 아, 자리. 아, 여기. 아, 네네. 어, 이거 왜 이렇게 따뜻해? 아, 온돌방. 어우, 너무 좋다.
야, 이게 진짜 의뢰인 때문에 갑자기 오늘 횡재하네. 아, 근데 이런 의뢰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네. 대리만족 시켜드려야지. 표정이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가정.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야, 그러니까 여기 또 야, 내일 또 오시는 거야. 대박. 아. 이제 못 먹으니까. 이게 정말 진짜 자주 오시던 분들은 얼마나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와, 맛있어. 미리 찍었네. 왜 찍는? 아우, 저 뜨끈뜨끈할 때 저 김날 때 먹으면 돼. 지금 먹어. 먹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와. 탕수육 색깔 봐. 이거. 맞습니다. 좋네. 오케이, 그냥 만들어. 빨리 만들어. 프로들 부분만 있으니까 약간 되게 순조롭다. 해. 우리 단무지 한번 가볼까? 아, 단무지 한번. 맞네. 안 졸여서 너무 좋다. 그래. 이 단무지야. 그래, 옛날. 아, 맞아. 오 마이 갓, 뭐야. 원래 나오는 김치예요? 야, 김치도 어머니 맛있다. 김치래. 와. 와. 너무 맛있다. 아, 단무지하고 사실 김치 먹어보면 나 알거든. 그 집 알아. 어우. 간절 도와드릴게. 고맙습니다. 국밥을 빨리 먹어버리자.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빨리. 아, 예, 고맙습니다. 이거 빨리 치워, 빨리 치워. 짜장 먹어보고 없애 빨리. 알았어. 일단 여기 먹어보고. 야, 볶음밥 미쳤어. 밥을 들자. 밥을 들자. 볶음밥 해요. 알았어. 일단 여기 먹어보고. 야, 볶음밥 미쳤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것도 잡아줘야죠. 빨리 짜장 부어가지고. 짜장 부어가지고 없애 빨리. 알았어. 참 어렸었지. 나 먹을래. 아, 이거 진짜 학교 다닐 때 생각나네. 그치. 이거 짜장면 하나면 끝났었지. 우리 옛날에 조리수 가고 그러면 짜장면 다 먹고 그랬잖아. 야, 짜장 이거 와. 와, 야, 고기 봐라. 야, 고기 들어간 거 봐, 이거 봐. 야, 면 예술이다. 색깔 봐. 짜장면을 사랑만큼 바칩니다. 없어지기는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또 이 맛있는 짜장면을 먹어보네요. 대리만족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번 젓갈도 사랑만님 아이 순산하시라고. 야, 근데 너무 맛있다. 고기가 진짜 크다. 진짜 맛있다. 이분한테 뭐 해드려야 되지 않아? 너무 감사하네.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찾아오게. 반짜장이 압도적이다. 진짜 하나도 안 짜.
진짜 음미해야겠다. 이제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짜장면 그릇을 못 치우겠어 이거 생각나서. 여기 하이라이트 이제 탕수육 나오면 끝나는 거지. 우와. 아유 와 미쳤다. 야 악당아. 진짜 영롱하다 영롱해. I'm coming home I've done my time. Now I've got to know what is and isn't mine. If you receive my 의뢰니 이 고추장 간장 이 소스에 꼭 찍어 드시라고 그랬어. 간장에 꼭 찍어서 한 입에 넣으면 새콤달콤하면서도 겉바속촉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빨리 간다. 어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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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혼미진다. 뭔가. 이거 뭐야? 아 냄새 너무 좋아.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네. 진짜 맛, 진짜 맛있어. 약간 케첩 소스가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맛있는데? 보통 찍어서 먹는데 어우 너무 맛있다 이거. 와. 너무 맛있다. 진짜로 진짜 맛있다. 아 미쳤네. 소스가 너무 맛있다 그지? 근데 왜 이게 생각이 나시는지 알겠어요. 수많은 탕수육을 먹어봤더니 확실히 아 맛있다. 대성이 있다 여기. 야 아따 마. 너무 맛있다. 누구나 나도 돼. 아, 아 해먹었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먹겠어. 아, 근데 너무 맛있다. 엄청 부르다. 와, 너무 잘 먹었다. 브레인님께 저기 저희들 진짜 덕분에 먹방을 나름 좀 이렇게 정교하게는 못했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말 브레인님 덕분에 정말 건강했어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맛을 느끼고 합니다. 아니었으면 의뢰나에서 우리가 평소 어떻게 먹어봐요? 여기가 진짜 4일 남았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맛있어서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여기 진짜 줄 서서 먹는 이유가 있네요. 아 기가 막혀. 잘 먹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간. 사랑 맘님이 꼭 전해달래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근데 진짜 맛있네. 끝날 것 같아. 아 진짜 배부르고 잘 먹었다. 그동안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나도 한마디 적을게요. 브루싱에서도 먹었어요. 나는 사장님께 이 마음을 전해드리고 그래, 그건 싶어요. 맞아. 따님이 어땠어? 어디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